야, 뭐 타르코프 충분하니까. 알려주실 만한 사람 없냐? 뭐가 알고 좀. 싶냐는데요, 조디 형님이? 아, 조디 형님 잘해, 근데? 아, 또 아니, 전통이잖아. 할줄만 알아요. 뭐, 안 됨. 잘해야 됨. 잘하는 거 맞아요? 어? 저는 고인물들하고 안 섞여요. 저는 익사 정도거든요, 거의. 아, 있지만, 그 정도 리스크는 아니, 어떻게 진짜 지금 인강인데, 이거, 인강. 리스크 D, 이거. 나중에는. 지금은 일단 공간 효율이 중요하니까 입방만 들고 갑시다, 저. 저안 죽을 거라 이거 풀 아이템으로 돌아올 건데. 아, 재밌으시네. 그러니까 이거 사면 돼요. 이거 메뉴에 있는 거. 제일 싼거 한번 아, 사보실래요? 씨, 어떤 시키야. 샀네. 아, 이것도 샀네. 어, 이것도 샀네. 아, 이것도 샀네. 아, 니들 사지 말라고. 왜? 아니, 저거 다 판 거예요. 어, 님들님들. 아, 사지 왜? 말라고 니들. 아이고, 그것 좀 하세요. 아니, 사지 말라니까. 아니 형이 빨리 왔었어야죠. 아니 강습 내가 봤는데 왜 니들 강습 봤냐고. 저희 그러면 그냥 렌식신 할까요? 예? 뭐라고요? 그래 렌식친도 나의 경계를 부쉈어. 렌식친구 하려면 오늘 해야지. 핑맨아, 잠안 잤냐? 맞아, 잠은 잤는데 어뭐 하려고. 팔다리가 조금씩 떨리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어지러운 거 빼고 타이레놀 두개 먹은 거 빼고 괜찮은데? 나도 난 어? 뭐더라 그 그거 아 근데 또 아니면 하자면 해야지. 쉬워 미친 형. 새끼야. 형 악스토크를 쓸까요 형? 다 부를까요? 쉬라고 미친놈아. 제가 그러면 저의 제일 처음에 응응응 기초적으로 처음에 응응응 쓰기 제일 가성비 최고의 무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걸 사면 저는 그것만 쓸것 같거든요. 딱 무슨 탄창 그것만 써야 써야 돼요, 되고 처음에. 뭐 해야 되고. 헌터라고 검색해 보실래요? 헌터라고 VEPR 한 다음에 그 배포 헌터 VPO 이거 떠요. 101. 그쵸? 23,000원에 팔고 있어요, 누가. 그 총에 스코프가 두 가지가 달려요. 러시아제 PSO 스코프라고 네네네. 살짝 배율 있는 거 있어요, 이게. 그게 살짝 배율 있어요. 4배율 정도 있는 거랑 아. 무별 스코프가 하나 달리는 게 있어요. 오, 두 개가 같이 달려요? 키보 종류. 둘 중에 하나를 달수 있어요. 딱두 오. 개. 나 중요하네요, 근데 이 봐. 총이 물어볼 초반에 수 쓰기 좋다라는 있어요. 거죠? 이게 왜 좋냐면요. 가격이 싸잖아요, 총은. 근데 탄이 진짜 이게 M62탄이라고 스나탄이거든요, 762탄. 그거를 쓸수 있는 제일 저가형 무기인 거예요, 이게. 오, 그럼 저가인데도 엄청 세다라는 거죠, 결국? 예, 네, 근데 DMR이에요. 어,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 금방. 그러니까 이거 근데 사면 이거 돼요, 이거 맨 위에 있는 거? 스코프가 일단 달려있네, 하나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싼거 사시고 이 새끼 근데 탄창 밑에가 없네? 탄창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일 사고. 싼거 한번 아, 사보실래요? 씨, 어떤 시키야, 샀네? 아, 이것도 샀네? 어, 이것도 샀네? 방금 이말 듣고 다 사나? 아, 이것도 샀네? 아, 니들 사지 말라고. 아, 사지 말라고. 아니, 씨. 새로 고치면 하세요. 아, 씨. 새로 아니 뭐야 고치면 왜다 어떻게 해요? 빨렸어? 새로 말이 고치면 돼? 어떻게 해요? 이거 왼쪽 위에 그 새로 고친 모양 있는 거 있죠? 아이디 옆에 아, 여기 있네요. 그거 누르면 새로 고치면 돼요. 어, 어뭐다 샀는 다 샀나? 어? 어, 이건 사졌다. 아, 씨. 오, 개 많이 사네, 너네들. 그리고 이제 그걸 사셨으면 링크드 서치라고 이게 무기 검색해서 그 무기에 달리는 파츠들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파츠 있는지. 검색. 어, 파츠 검색하고, 이제 뭔 파츠 사면 돼요, 이제? 이제 탄창이랑 스코프를 사야 돼요. 그 헌터에는 어, 탄창 달릴 뭐수 사면 돼요? 얼마? 저한테 뭐. 탄창이 두 가지가 있어요. 5발짜리랑 10발짜리가 있거든요. 10발을 사야지, 무조건. 그 10발짜리가 좋긴 해요. 열. 가격도 그렇게 막 엄청 그렇 세지도 않거든요. 어, 잠깐만, 10발짜리가 어딨지? 저 상점은 그거 어떻게 이제 들어갔음? 저 프리마켓이라고 오랩 되면 열리는 거. 아, 씨, 위에 그래도. X 한번 눌러보실래요? 지금 그게 위에 카테고리가 지정된 거거든요. 그게 다 아, X 누르시고 헌터 다시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네네네. 헌터만 링크드 서치 해보세요 한번. 아, 그리고 원래 그런 이게 다음에 검색하는 게 예. 링크드 서치. 네네네, 됐어요. 거기서 이제 내려보시면 그 10발짜리 보이시죠? 지금 아, 뭐냐 네 번째 있는 거네 번째랑 다섯 번째 여섯 어디 있어? 번째
네, 이게 10발짜리. 아, 10이라고 써있네, 뒤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가격이 지금 보면은 교환 상태, 그게 엠락 이걸로 바꾸고. 네, 엠락스로 돼 있는 게 그거예요. 교환 상태로 돼 있는 거. 아, 제가 이거 화면 공유 켜드릴게요. 더 편하게. 보면은 디스코드에 화면 공유 엠락스라고 돼 있는 게 네네. 교환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그거 말고 네네. 전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 아, 룹을 그 다시 지우시고 룹을만? 룹을로 사는 거. 룹을로 했어요. 아니 그거 지우시 X 하시고 다시 그냥 해보세요. 예, 네, 그러면 열받는 뜨죠. 그거 우클릭한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저거 하면 돼요. 필터 바이 아이템. 아 필터 바이 아이템만 찾아주는 거. 아 그거를 이제 프라이스 순으로 정렬하면 가장 싼 가격이면 루블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이 새끼 사기 치려고 캐시로 해놨네. 아 이거 캐시도 있음 게임 내에서? 여기 아니, 어 저거 사기 치려고 가끔 저 캐시. 엄청 근데, 근데 선생님 4천 300달러면 얼마지? 네? 미친? 학생이 많으면 화나시지 않을까요? 아 전혀요? 전혀 아니죠. 아 나 이거 나만 혹시 지금 이 총은 나만 알면 되는 거야. 너넨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고.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너네는 그냥 제일 가장 싼 걸로 해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차피 두 탄창 들고 가도 충분할 거예요. 왜냐 DMR이고 이 총에 들어가는 탄이 웬만한 이게 갑바도 티어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어요. 에. 네, 높은 티어일수록 더 많은 탄을 막아내고 그런 게 있거든요. 탄이 뚫릴 수 있는 탄이 이게 달라서 다. 오. 그래가지고 이게 선택지인데 거의 두 탄창만 들고 하셔도 될 거예요. 아 일단 이거 살게요. 네. 오케이. 두 개만 사면. 아니 여러 개 사놔도 돼. 10개 사고. 아 씨. 아니 새끼가 왜 자꾸 팔리네. 돈 맞나 봐. 어? 오른 왜? 아니 자꾸 답한 거예요. 어? 님들. 아 사지 왜? 말라고 니들. 살고 좀 하세요. 아니 사지 말라니까. 아니 형이 빨리 왔었어야죠. 아니 강습 내가 봤는데 왜 니들 강습 봤냐? 나 오레벨도 아니라서 못 들어갔는데 부럽다. 뭔 대화야 이게. 테러버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됐어 이거. 님들 아, 나 이거 캐릭터에 30만 원 있는 것 같음. 많음?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클릭해서 그런가? 링크드 서치를 하지 마시고 이젠 뭘 하냐 다시 헌터로 돌아가셔서 헌터에서 스코프를 헌터에서 링크드 서치를 하셔서 검색을 하고 자 스코프를 찾아봐요. 이번에 헌터 하고 링크드 서치 한 다음에 스코프를 찾아야 되죠. 네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달리는 게 저희 코브라 스코프 보이세요? EKP? 여기 코브라 네, 그다지 좋지 않은 스코프지만 달 수 있는 스코프예요 이건. 아, 헌터에. 근데 이거 좋지 않으면 안 써야죠. 무배율이에요. 그래도 이게 나을 거예요. 아이언 사이트보다. 이게 나아요? 야 중맹이 말 좀 들어달라는데 중맹이 뭔 말 했어? 나 못 들었어. 개소리였는데? 개소리였대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저희가 가끔 이제... 들어주기 들어주지 안 들어주기 바라는 멘트도 있어요. 맞아 대답해 좀 뻘쭘하다고 가끔씩 무시도 해줘야 돼. 그 이제 필터로 검색해야 돼. 그 링크드 서치하면 그거에 낄 수 있는 파츠들 나오니까. 아 잘못됐다. 에러 났어요 머리. 링크드 서치. 처음에 낄 수 있는 파츠 탈 때 링크드 하고. 네 그죠. 필터 아이템. 네 필터 바이 아이템. 그러면 이제 그 아이템이 이제 다 정렬돼서 나오잖아요. 하고 이 루블 있네요. 이거 사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상점에서 파는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보이죠? 프레퍼라고. 왼쪽에. 저게 상점에게 정가로 사는 가격인 거예요. 지금 악어님은 프레퍼라는 무기 상인이 1레벨인 애가 정가로 코브라 스코프를 9,727루블에 파는 거예요. 아, 가장 싸게 파네 상점이. 그죠. 안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상점보다 싸게 파는 것도 있고, 상점보다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나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이 선택지 탄도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헌터에 쓰는 탄이 M80이라는 탄하고 M62랑 M61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M80, M62. 예, M61. M61. 약간 주입식 교육인데 여기. 네. 차라리 한 번에 이 총부터 이해 이 총만 일단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냥.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M80 탄은
그 캐릭터 살에 들어가는 데미지가 세요. 캐릭터 기본 데미지가 센 탄이에요. 세다. 네. 그러면 6위는 관통력이 좋겠네요. M6E는 M80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갑발을 뚫을 수 있어요. 갑옷을 뚫는다. 세다. 하지만 살에 들어가는 데미지는 낮다. 이제 조금 낮아요. 근데 네. M6E는 모든 갑발을 다 뚫을 수 있어요. 모든 갑옷 다 뚫음, 고인물 제거, 고인물 척살 가능. 머리 한 방 맞으면 웬만하면 죽어요. 대가리, 그리고 파편 나오는 게 다 달라요. 아웃. 오케이. 그럼 M6E이 제일 좋은 거네요. 근데 M6E는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거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성비를 따져야 그지 되잖아요. 그지 새끼는 쓰면 안 됨. 오케이. 네, 그죠? 덜 따로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가성비? 가성비를 따져서 제일 선택지가 뭐냐면은 보면 M80탄은 4클래스 갑바까지는 확실하게 뚫거든요. 근데 M6E탄은 6클래스까지도 웬만하면 다 뚫어요. 둘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써야 될 거는 5클래스 갑바까지를 웬만하면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는 M6E탄을 쓸 거예요. 오케이. 별표. 별표 메모. 오케이. 대신 M6E탄은 예광탄이다. 예광탄이 뭐예요? 쏘면은 초록 색깔 빛이 보인다. 뭐야, 그러면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탄. 하자가 있지만 그 정도 리스크는 어떻게 아니 진짜 않을까? 지금 인강인데 이거 인강. 리스크 뒤집. 그지 새끼들은 감수하고 써야 한다. 그지 새끼들은 이거는 써라. 아니 그거 쓰는 거 아니야. 그건 쓰는 거 아니야. 형 메모해놔요 저거.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악어가 쓰면 내가 캡처하면 돼. 너무 M6이 때문에 많이 죽는 것 같다 싶으시면 M80으로 갈아타셔도 돼요. 오케이 이거 저장해놔야지. 근데 M80 그냥 너무 그지 같아서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M6E 잠깐만요. M6E, M80 한번 가격을 한번 보고 선택지를 한번 간추려 보세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질문. 타르코프 네. 강좌. 선생님 M61을 쓴 다음에 한 발당 한 명꼴로 죽이면은 M61이 낫지 않나요? 그라지라. 하지만 당신 그 에임이 그 정도로 이렇게 씹 상타치는 아닌 걸로 내가 저번에 봤기 때문에. 어! 자 보면 850원이죠. 일단 사야겠다. 이 새끼들 살 것 같아서 빨리 사야 돼. 와 그래도 비싼데? 가격 오름. 아씨. 자 한번 보자. 이게 M6이 탄마다 다른데 M6이는 한 묶음에 40발의 한 묶음이에요. 응응응.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게임 시작할 때 들고 가야 될 탄은 일단 한 60발만 사보실래요? 이미 과다 구매했는데요. 저 일단 질렀습니다 선생님. 형 충동 구매하지 말라니까. 일단 질렀습니다 선생님. 일단 제 전 재산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좋아요. 200발 구매 완료. 그지새끼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사야 되냐. 그 다음은 이제 리그를 사야죠. 아 그 전에 M6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선택이 네, 잘못됐는지. 가장 한번 보고 오세요. 슬쩍 보고 오세요. 아니면 자지러지지 마시고. 하고 한 1500원 할 듯? 자 필터 바이 아이템 누르고 프라이스 얼마인데? 아니 1400 형 1400원이면 저거 산 다음에 한 대 맞추 한 대로 죽이면 된다니까. 1400원 나쁘지 않대요 선생님? 그니까 저희를 얼마나 그지 새끼라고 보이시길래 1400원 수하고 사랑을 했더라 선생님이. 선생님 M6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 한국말을 잘 못 비교하고 사라고. 왜 비교 안 하고 보고 나서 선택지를 고르시라 그랬는데 선생님 저는 충동 구매하는 성격입니다 선생님. 아 진짜 선생님 지나가지고 눈 돌아가가지고 사놓고 왜 저한테 학생이 파악하지 못한 채 지도하는 선생님 100발이면 15만원이면 저 이 정도 능력이 됩니다. 지금 절반을 쏘겠습니다. 교육자로서 자격이 부족 한만 아니 진짜 답답해 보인다. 백발. 선생님, 저 17만원 남았습니다. 형, 내 건 사야지. 내 건 왜 안 사줘? 그건 그만 사세요. 총 다음에 이러면 뭐 쓰실라고. 자, 이제 뭐 사면 됩니까, 선생님? 백발. 네, 맨몸으로 다니실 생각인가? 자, 백발. 저 자, 일단 그다음에 네. 자, 이제 총은 샀죠. 총. 일단 당장 살 수 있는 상대와 겨룰 수 있는 무기는 준비되었어요. 네, 하지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이 준비되어야죠. 그쵸, 갑옷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자, 이 게임에는 입을 수 있는 방탄구가 방탄류가 두 개예요. 두 개. 진짜 택티컬 이게 아예 몸 안에 입을 수 있는 방탄 갑옷, 방탄 조끼 그거와 이제 택티컬 리그라고 이제 탄창이나 넣고 다니는 거 아시죠? 탄화집 막 넣고 다니는 거. 예. 네. 그 전투 조끼
그 저... 조끼계에서 방탄 기능이 있는 조끼가 있어요. 방탄 기능 있는 전투 조끼 세 가지입니다, 선생님. 두 가지예요. 아, 까비. 네. 자, 그 두 개가 있어요. 네. 자, 이제 당신이 쓸 거는 자, 네. 봐봐요. 이게 어차피 위 티어 올라가서 배워도 상관없어요, 이건. 네. 지금은 당신이 쓸 수 있는 수준은 6B3TM 검색하세요. 6B3TM 특집 기강이다 여기 뭐지? 야, 내가 써야 할 거. 거지들만 쓰는 거래. 6B3TM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듣고 있으면 개 답답할 것 같아. 내가... 아 3TM이네요. 오케이 3TM. 오케이. TMM 예. 오케이. 자 그 가빠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이제 멍청하게 구매하면 안 돼요. 보면은. 이 가빠가 이제 딱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실래요? 스펙을? 자, 네. 스펙을 봅시다. 자, 이제 보면은 딱 사이즈나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이게 탄핵집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몇 칸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네네네, 여러 개가 들어가네요. 일단 효율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건. 근데 내구도가 0이라 써있는데 얘네? 아, 그거는 이제 일단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네. 보면은 자, 아머 클래스가 4예요. 그죠? 아마... 4티어 갑방인 거예요. 이까지 게. 아 여기 아머 클래스라고 네. 써 있구나 여기에. 이게 아머 클래스. 네. 네네네. 이거를 잘 보시면 돼요. 아머 클래스 모든 아이템들을 더블 클릭하면 네, 그 네.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네네네. 타이탄 재질이죠? 네, 타이탄 재질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체인지 무브먼트 스피드 이제 움직임 바꾸는 속도와 체인지 터닝 스피드 이제 고개를 돌리는 속도, 에르고노믹스 이게 이제 인체 공학도 뭐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걸 어느 정도 깎아먹는지 나와요. 깎아먹는지.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이런 것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자 보시면 이 갑바를 당장은 입고 살 거예요. 왜냐면 4티어 갑바인데 가격도 저렴한 거였는데 리그 효과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탄창까지 집어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엄청 좋은 거죠. 그렇죠. 효율로 따지면 이게 지금 가격 대비 제일 좋아요. 이게 풀 아머가 40짜리 원래 40인데 지금 보면은 상점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저 싸구려들로 팔고 있죠. 자, 네. 당신은 여기서 30 이하의 아머 클래스인 건 사면 안 돼요. 아, 아머 클래스가 30이 이제 내구도가 30 이하인 건 사면 안 돼요. 아, 내구도 말하는 거죠? 오케이. 네, 제가 정해 드린 거예요. 이제 30 이하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잠깐만요. 아머 클래스 30 이하 사면 아머 내구도 30 이하는 사면 안 돼요. 오케이. 그거는 이 갑바만이에요. 이 갑바만. 네, 이 갑바만. 네, 30 이하 아닌 것 중에서 괜찮은 거 한번 골라서 사보세요. 잠깐만요. 메모장 아머 내구도로 바꿔줘. 불편하니까. 아머 내구도. 오케이. 아머 내구도. 했어. 더 내려서 좀 더 괜찮은 걸 한번. 지금 2.4에 40 있는데 17,000원에? 나쁘지 않죠. 그럼 바로 구매하세요. 아씨 이 새끼들.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팔리죠. 좋아 보이니까. 좋으니까. 아 이게 근데 오류가 있는지 안 내려가요. 네. 구매했다 쳐요. 네, 구매했어요. 그죠? 하나 구매했어요. 수리 안 된 거. 네,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뚝배기를 이제 살 거예요. 네, 뚝배기. 네, 뚝배기는 이제 무엇을 사느냐? 네네네. 자 이제 검색하실게요. 이제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거기다가 네네네. 이제 SSH 검색해 보세요. SSH? 네.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저희 체크된 거 X 해야죠. 아, 위에 네. 필터 바이 아이템 저거 이제 저거로만 검색되는 거. 여러 개가 있네요. 세 개. 거기서 이제 하이바인 걸 검색하시면 돼요. 68일 거예요. 68 제 기억에. 68. 아 이거 상점에도 파는 거. 29, 30 정도는 뭐.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사서 구매하셔도 돼요. 빨리 구매해야지. 자 이 하이바를 쓰는 이유가. 어차피 뚝배기는 어느 정도 클래스가 안 되는 거면 못 막아줘요. 아. 근데 이 하이바는 특별한 게 있어요. 도탄 확률이 높아요. 아, 도탄 확률이 높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이 튕길 확률이 탄이 튕겨요. 튕기는 확률이 높음. 오. 그래서 이것만 쓰실 거예요. 당분간은. 선생님, 이거 말고 또 사야 될 게 있습니까? 뚝배기 샀고 아빠 샀고 이제 가방을 사야죠. 아, 가방 사야 되는구나. 네. 이건 좀 선택인데 가방을 안 메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스 안에 넣고 나가려고. 아.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가방 컨테이너 어떤 건지 알아요. 네네네.
네, 그것 때문에 가방 안 드시면 되는데, 만약에 가방을 쓰신다면 BERKUT라고 있어요. 벌컷. BER 베르커트라고. 베르커트. BERKUT. 있네요. 그게 이 뭐냐, 가방을 주로 쓰세요. 그러면 스케이브 백팩 이런 거 만약에 먹고 오거나 그래도 다 그냥 팔아버리시거나 그러시고, 이거를 주로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다른 가방들은 네네네. 이게 스피드를 깎아 먹어요. 아, 근데 이건 안 깎아 먹나 보네요. 네, 이건 공간 효율에 비해 안 깎아 먹어요. 와, 씨, 이제 그래서 9만 이걸 일단 원인데? 쓰시는 게 나아요. 오, 됐어요. 이제 이걸 네, 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CMS도 솔직히 뭐 당장은 수술이랑 그다지 그 어렵지 않은데. 이분이 앉은 자리에서 다 5키를 하셔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가셨던 경우가 있거든요. M6에 아, 그 경험 궁금하지?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무얼 하시면 되냐면, 그럼 네네네. CMS 들고 가시면 들고 가시고 선택이고, 응응응. 항상 들어갈 때는 물이랑 음식은 어느 정도 채워놓고 가거나, 물이나 음식이 많이 뜨는 맥가면 안에서 채워도 되긴 해요. 한 70대 정도면. 지금은 채워져 있는 거죠, 백백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물과 이제 음식? 선택, 이제 보면 모자란 게 뭐냐면은, 부러졌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거. 아, 스프린트? 네. 스프린트. 분모. 스프린트 하나 정도 두고 가시고, 근데 CMS에 스프린트 기능이 있어서 붕대는 필요 없어요. 아, 이건 필요 없어요? 비프하게 붕대에 밴디지 기능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근데 다음에는 입학 말고 이제 쌀레와를 쓰시면 돼요. 아, 그것도 입방. 나중에 또 아, 따로 썰레와 가르쳐 드릴게요. 있어요, 저. 오, 이거. 나중에는, 지금은 일단 공간 효율이 중요하니까 입학만 들고 갑시다. 그저안 죽을 공간 너무 거라 중요하니까. 이거 풀 아이템으로 돌아올 건데? 아, 재밌으시네, 역시. 아. 저안 죽을 거라서 탈출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 저기 스프린트 빼시고 알로 스프린트 있죠, 위에. 아. 빨간색깔 저 돌돌 말려져 있는 거, 이게 그거. 있네요, 예. 입학 같은 거. 오! 그게 스프린트 역할인데, 그 세. 내구도가 3개나 5개나 되는 거라 그거 들고 가시면 근데 되고. 이건 왜 3개밖에 없어? 네네네. 그리고 뭐? 페인킬러를 사야 돼요. 아, 페인킬러? 오케이, 구매해야지. 진통제? 진통제 하나 아! 사드시고, 오케이. 네, 이제 그거를 넣어두고 가시면 돼요. 컨테이너에. 페인킬러. 컨테이너나 원래 포켓에 넣어두고 가는 게 오케이. 편하긴 해요. 빨리 먹어야 될 일이 있어서. 오케이. 포켓에서 한번 넣어두시고, 자, 단축키 설정 아세요? 네, 단축키 설정. 4번. 네. 원하시는 거에 단축키 설정 하시고, 네. 네, 그 상태로 이제 출발하시면 돼. 헤드셋도 솔직히 사치긴 한데, 아, 이거 고인물 제가 50짜리 죽여가지고 얻은 건데. 아, 그런 가운데 들고 가세요. 아, 예. 아, 제가 안 죽고 살아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퀘스트를 미는 걸 한번 해봐야 돼, 계속. 같이 할 거죠? 예?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출발해요? 아, 이렇게 출발. 퀘스트 수락은 다 해놓은 것 같아요. 퀘스트 지금 어떤 거 하셔야 돼요?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퀘스트를 이제 깨야 돼요. 제일 먼저 있는 퀘스트부터. 자, 이거 MP 이제 보면 샷건. 핸드오버 MP133 샷건 두 자루를 갖고 와라. MP133 샷건 두 자루를 내놔라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인레이드라고 적혀 있는 거는 레이드 안에서 얻은 거예요. 아는 걸, 아, 레이드 이제 뭐냐, 게임에서 들어가서 가지고 온걸 달라는 거고, 그게 저런 경우가 인레이드가 안 있는지.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사서 줘도 되는 하면,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일단 사서 깨요, 그냥. 네, 사서 줘도 돼요, 그건. 햄피133. 이 새끼. 왜 이렇게 비싸? 혹시 드라마 그래서 라스트 사서 알아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쇼핑하는 게임인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지금은 조디앙님이 알려주고 계셔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원래는 총 쏘는 게임이에요. 근데 미친 조디앙님, 놈아. 저 내일 다시 시작할 건데, 내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알죠? 오늘 왔네요. 닥쳐, 너 그냥 닥쳐. 왜? 퀘스트 깼어요. 진짜. 그럼 이제 위에 컴플리트 누르세요. 오. 다음 퀘스트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얘네가 인터넷, 얘네 본 사이트에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사이트 주시는구나. 아, 이거 퀘스트를 꼭 밀어야 되는구나. 네, 무조건이에요. 일단 그러면 그 상태로 한번 돈을 벌러 가보세요. 자, 리절브를 가세요. 아, 리저브? 리저브? 네. 리졸브로 가라고요? 아, 오케이. 어차피
퀘스트 당장 미는 거는 뭐 나중에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다 같이. 어, 보험 들어야지. 나만 있을까? 보험 든다고? 아, 씨 보험. 아, 나 보험 들 돈이 없어. 잠깐만. 아, 좀 보험 왜 이렇게 비싸지? 어, 갑옷 버려. 어, 이것도 안 되네. 그냥 가세요. 안 죽는다면서 왜 보험은 들라 그래? 어, 어, 씨. 가방 버려. 뭐 헤드셋 중요하지. 인슈어. 됐어. 보험 들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제템 안 가져가면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여기 맵은 아세요? 이거요? 리저브는 여기서 탈출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 거기만 했거든요. 그 커스텀. 아... 이 맵 탈출로를 몰라서 맵 누가 맵 사진 좀 주실 수 있나? 맵 사진 볼 줄 아는데. 탈출구를 여기가 이 맵이 탈출구가 주로 하는 탈출구가 딱 세 가지 있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는 이제 레드레벨이라는 아이스픽이 있어요. 근접 무기. 아. 그거를 가진 상태에서 파라코드라는 그게 끈이 있어요. 아. 아이템. 그거를 아. 몸에 지니고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하나 있고. 그건 일단 못하겠네요. 네, 못하세요. 에에에. 그리고 이제 맨홀로 이제 가방을 벗고 기어나가는 게 있고. 가방이 비싼 건데? 아니요,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몸 살아나가는 어? 거에 비해. 어? 씨, 거지, 거지들 약간. 거지라는 걸 인정을 하시네 이제.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네. 이제 저 헤르메틱이라고. 네. 경보를 울려서 나가는 곳이 있어요. 오~ 문을 열어라 하면서 삐 빨빨 대신 그거 누르면 전 맵에 알람이 가요. 오, 제 스타일이네 약간. 네, 엄청나게 크게 사이렌이 울리고 그리고는 그 한 한 10분 남을 때까지 존버한 다음에 기차 타고 나가는 거 있거든요. 아, 10분 동안 존버하고 기차. 그것도 나쁘지 않네. 야, 형한테 어울린다. 10분 근데... 남았을 때까지 존버하고 기차 타고 가는 거. 약간 정상적인 탈출구가 없네요 여기. 야, 무조건 기차다. 아니면 그 10분이면 무조건 거기는 열리는 거죠? 기차가 와요. 어. 빵빵 하고. 오케이. 아, 여기 근데 리저브 제가 파밍 지역을 알아요. 대신에 오, 파밍 지역은 어딘데? 안 알려줘도 제가 파밍 지역 그 돔을 바라보는 그쪽에서 다 알거든요. 그 도끼로 나는 데 아니야? 저 여기 맨날 반스 입고 왔던 데인데. 아, 무기 입고 처음 와보네. 여기 근데 지금 요즘에 파밍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 다 죽여야지. 이거 근데 연사되는 총이에요? 아니면 연사가 안 돼요? 그거 DMR이요. 탕탕탕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 좋다 좋다. 방번호 가려져 있잖아 지금. 아무리 좋은 가빠도 그거 탕탕 맞으면 파편 터져 뒤져요. 오, 이건 약간 주로 헤드샷 써요? 몸샷 써요? 어떤 총이든 헤드를 쓰면 웬만하면 좋긴 해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럼 머리만 써야겠네. 아, 재밌으셔. 아, 그래서 6레벨이신가? 이거 많이 보시고. 프로 하시지 왜? 아, 아니,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네, 예. 진짜 놀랄 것 같긴 해요. 아, 놀라게 해드릴게요, 조디양님. 예. 네. 아, 이제 들어가네.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긴장이 된다. 그 좀 천천히 사운드 다 들으면서 처음에 도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좀 달리면서 하는 타입이라 막 죽거든요, 자주. 아, 전 절대 안 죽죠. 사라진 곳이 어디냐면 왼쪽을 보시면 그게 플랫폼이라고 기차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뛰어가면 안 돼요. 왜냐? 이 왼쪽에서 보스가 스폰이 돼요. 아, 뛰면 보스가 쏴요?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건물, 라이트 건물에서도 보스가 스폰이 돼요. 아, 보스가 쏴요, 뛰면? 네, 발견되면 먼저 쏴요, 걔네. 아씨, 그럼 여기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네요? 나중에 보스가 어디 스폰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오.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보스 떴었으면 이미 아거님은, 예. 누웠어? 예, 죽었어요. 와, 나 형이 이 게임하면서 스코프 단 거 처음 봐. 어? 못 맞췄어요. 그렇게 어? 리드샷 안 해도 돼요. 생각보다 그냥 그냥 히트 스킨식으로 맞추면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쏴요. 아, 그 방향으로 네네. 쏘지 말고. 네. 한숨이 그렇게 이거 총이에요, 총 아거님. 활 아니에요. 오케이. 한조 유저신가? 아니 총을
맞음, 한조유잼. 그라노! 잠깐만요? 뭐야? 그, 살짝 화끈하시네? 조짐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저기 안에 있네? 여기 사람 있다, 예. 죽이러 갈까요? 예, 무시하죠. 개 뛰어! 어? 나 쏜 건가? 그럴걸요? 탄이 안 튼 거면 안 쏜 겁니다. 상전. 스코프가 되게 신기하게 돼있다. 하나 확인 어떻게 해요? 그거 Alt-T인데 그 나중에 단축키 바꾸시면 편해요. 좀 바꿨어요. Alt-T. Alt-T? 약간 형 카팍한 홀로그램 같지 않음? 아, 카팍한 레드노트? 아. 네. 여기서 파밍 가는데 아세요 혹시? 아, 여기 올라가는 거. 약간 독일제 스코프인데? 조심하시고. 러시아제 아니야? 이미 이 왼쪽에 스폰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보스가 스폰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뭐야 지금 기관총 여기 있다. 아이템이 좀 있거든요. 네. 일단 다 주워. 뭐가 좋은지 모르니. 발스톤. 어? 발스톤이 아니네. 그래도 먹어 일단. 뭐? 응? 안에 있나 본데? 나무 밟는 소리가 났으면 어디냐면 안쪽에서 나무 밟는 소리 나면 한 군데. AK방 털고 나가거나 AK방 안에 있는 거예요. AK방이 뭐예요? 2층 방 아니면 밤이... 3층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나무 밟는 소리가 났잖아요. 복도는 타일이고 내부는 나무예요. 아 내부? 방 안은 나무예요. 웬만하면 아, 좋은 거 다 털었나 보네 이 새끼. 어? 아래야 소리 들림. 네. 어? 오씨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이게 맨몸인데 너무 많이 썼다 총알. 괜찮아요. 또 온다. 총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어? 어느 정도 있을 거야. 몇 발 안 썼지. 계속 장전하면서. 네 다섯 발 썼음 방금. 온다. 어 사람인데? 나이스. 아니구나. 유저 유저. 유저 맞지. 꺼내지 않고 민치길래. 기울기. 한창이다가. 그거를 굳이 안 꺼내도 돼요. 컨테이너 안에서도 삽탄이 돼요. 어 이렇게. 야 근데 형이 지금까지 낀 총 중에 데미지 제일 센 것 같다. 소리 또 들리지 않음? 들렸음. 똑같을까? 다 죽일 거야. 역시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크구나. 반하자 형. 그럼 이제 안 오면 어떡해요? 근데 총 좋아 보인다 저렇게 보니까. DMR 했다가 동민이 형 어제 할 땐 물총 쏘는 느낌이었는데? DMR인데 이 새끼 30레벨 아 이 새끼들 팬티총 얘 뭐지? 애쯔 죽여달라고 온 걸걸요? 걔는? 권총까지 먹고 와. 그럼 뭐야? 그 권총 이게. 어? 22 유저네요 얘도? 포켓. 어? 수류탄 처음 먹어봐. 오 수류탄은 G를 누르면 자동으로 던지는 게 똑같다고 던지는 것도 단축키를 넣어놓으면 원하는 타이밍에 가서 오! 그래픽 카드예요. 네? 저 서킷 보드 아니에요? 저 아니 이거 서티 좋은 거 아님? 아니 아니 그거는 별로. 아이씨 그래픽 카드는 두 칸이에요. 애초에 털린 거 같은데 그래픽 카드는 컴퓨터에 쓰는 거 아님? 맞아요. 비싼 안 떠 왜 어? 비면 원래 아이템이 없으면 안 뜨지 않나? 어 이렇게 했네. 아 CPU팬 구대기. 어? 오늘 왜 이렇게 안 떠? 오오 많아 오 하드. 특장부터 확인하세요. 특장부터 원래 형 뭐지? 그 뒤에 단상들부터 확인하는 게 거기서 비싼 아이템이 많을 텐데 아마 얘네가 다 털고 나갔을 거예요. 보면 방금 봐봐요. 방금 악어님이 했을 때 클로즈였죠. 에. 그건 뭐냐? 누가 오픈으로 서치해서 열어놨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약간 쓰레기만 줍는 거네요? 이제 쟤네가 이제 먹고 이제. 어, 이 밧줄 아, 비싼 건데. 아까 방금 도끼로 들고 있던 애가 이미 다 먹은 거예요. 그거는 방금 먹은 거 헬렉스라고 비싼 거 아닐 거예요. 아, 이거 만 원짜리들이에요, 다 이거. 만 원짜리면 별로 안 비싼 걸로 지급 될걸요, 근데? 이분은 만 원이 진짜 귀하거든요. 만 원짜리 비싼 거임. 아 지금 몇만 원을 쓰고 들어왔는데 만 원짜리.
야 진짜 비싼 건 없네. 10만원짜리 그건 없네요. 자 이제 나가시면 돼요. 어? 소리 여기 못 나가잖아요 이거. 헬멧 입는거 나가야 되나? 야 여기로 나가야 되나? 가방 안에 있는거 다 들고 나가고 싶어요? 이거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어? 어 헬멧 누가 눌렀다. 죽이러 갈까요?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럼 아까 그 플랫폼에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 괜히 나갔다가 같이 죽을 거예요. 왜냐면 그 경보를 누르면 거기에 레이더들이 떠요. 아 강한 레이더인데 이거 버려야 될 거 뭐 버릴까요? 일단 그 거기서 이제 감추려 보세요. 리그 안에 넣어서 리그? 가방 안에 있는 걸 좀 감추려 보세요. 한번 어떤 걸 들고 갈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거든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고 들고 가봐야 알아요. 나중에 아 이게 비싼 거였구나. 아 이거는 이게... 플러그는 꾸대기. 플러그 꾸대기. 스코프는 웬만하면 들고 와서 나중에 쓸 일 있을 거니까. 아 스코프 들고 갈 거 여기다 넣어요? 네. 이제 저번 내가 포켓이랑 링크 안에 다 넣어. 근데 여기 앞에 보스 있잖아요. 보스? 랜덤이에요 스코는. 아 그냥 마이크 더 켜놔야지 내가. 뭐 소리 들려나? 나가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 다리 좀 까야 할 텐데. 저기 안 안 다치게 나가는 거 가르쳐 줄게 나중에. 오케이. 이 오른쪽 위에 사운드라. 위에 있다. 방금 점프하는 소리 났죠? 여기 안에 있네요. 이 안에 있네. 쌀 준비. 난 이거 위 같은데? 점프한 거 보니까? 어 위네 위네 한층 더 위인가 봐. 잡아야 돼 건방진 녀석. 아 근데 나 다리 안 풀린질어졌나? 어. 응 아버님 위에 있을 거야 아마. 왜냐면 점프했으니까. 아 해보 다리 한쪽 더 해보. 소리 엄청 들리는데 뜨는 거? 어, 뉴가 뒤졌어. 이거 볼트 아닌 거 같은데. 어, 저러다 죽는 거 말이야. 그거 들고 나가야 돼. 오. 이거요? 네. 오, 그게 효율이 되게 좋은 아이템이야. 어, 이거. 좋은 선택이야. 좋았어. 아, 무섭게. 아, 시간 봐보자. 35분 아직 많이 남았네. 근데 벌써부터 저거. 오. 아 해보. 이 위에 있어. 노천 옥상에 있는 거지. 이 소리가. 그리고 지금 총 쏜 데가 레이더 기지 쪽에서 여기다 총 쏜 거래. 저기 누가 쏘네? 저 AK 소리랑 헌터 소리거든요. 쟤네 무시하냐? 엮이면 개 같아질 거예요. 개. 뒤로 돌아서 쭉 가죠. 어 내비게이션 좋아. 쭉 가면 돼요 여기 이제.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네 글로 길 따라서 쭉 가고. 네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 거기 나가는 길이 없어요.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오른쪽? 네 그쪽으로. 네 길 따라서만 돌아보세요 건물을. 아 오케이. 진짜 계속 올리네 근데. 나 여기 너무 약간 노출되는 곳이다. 엄폐 엄폐 서로 만나는 거 싫어가지고. 아 싸우고 싶어. 내 총이 이렇게 좋고 갑옷이 이렇게 좋은데. 어? 어 사람인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스킬이 힘들거든요. 유저 스킬이 대신 힘드는 건 다 웬만하면 저기가 지금 거. 나가는 길이에요 앞에? 그쪽으로 해서 쭉 가야 돼요. 길 멀어요. 아 멀구나. 네. 근데 이쪽으로 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웬만한 어느 정도 이제 군 갖춘 사람들이 탈출하는 구역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실 때 좀 유의 깊게 가시는 게 나아요. 네, 이제 보시면 이게 보이는 게 헬기 기준으로 건물을 표시하거든요. 방금 있었던 건물이 머리 쪽 헬기 머리 쪽에 있어서 머리 건물. 아, 전면부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측면 건물. 그리고 조금 더 앞쪽에 있는 게 꼬리 쪽에 있어서 꼬리 건물. 그 돔 앞쪽이 그 꼬리 건물이잖아요. 꼬리잖아요. 그렇죠. 아, 아. 네 맞아요. 돔 쪽이 돔 쪽에
나가는 탈출구가 있어요. 아, 돔 쪽으로 가면 돼요? 돔은 어딘지 알아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비싼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탈출구. 네, 아그님은 못 나가는 곳 아직은. 아, 그러니까 아그님은 여기서 쭉 뛰어보세요.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돔으로. 네, 쭉 그 일자로 쭉 가실 거예요. 지금 가는 지대 방향으로. 오케이. 주변 경계하면서 이 탈출구를 웬만하면 기억해 두세요 이제. 오, 한번 저 기억 잘해요. 저 길 잘 외우거든요. 오호오호. 사운드 잘 들으시고. 이게 꿀팁 하나 드리면, 저는 솔플 많이 했어서 버릇이 있는데 한 번씩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운드 한번 듣고 가요. 좀 숨을 수 있는 곳에서. 오케이. 그게 좋아요. 그 버릇이 좋아요. 좋아. 어? 저거 사람인가? 천천히 한번 보고 갑시다. 저거 스케버겠죠? 누가 봐도 스케브. 안 보이는데 화면이? 쏴! 죽여! 스케브 쏴도 돼요? 네, 쏴도 돼. 가방 킬그램 밀고 있는데 큰 가방이에요 저거. 큰 가방. 루스야? 뭐야? 정들하고 천천히 쏴보세요. 천천히 머리 맞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대가리 맞죠? 잡았어. 아, 그게 가장 좋은 샷이에요. 천천히 스케브 만나서 레이더들이나 보스들 아닐 때는 천천히 마음 차라리 가다듬고 머리 쏘는 게 나아요. 아, 제 오른손 부러졌어요. 치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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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클릭하세요. 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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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거 꿀팁 하나 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출혈 상태죠? 네. 출혈부터 막고 CMS 해야 돼요. 왜냐? CMS를 해서 피가 1이 되잖아요. 아, 아, 아. 출혈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1이 됐을 때 출혈로 바로 깎여요. 어떻게 막아요? 출혈? 다시 0이 돼요. 입박? 아까 들고 왔던 아이템 살레와. 살레와의 밴디지랑 회복 이거? 기능이 둘 다 있어요. 아, 오케이, 일단 오케이. 출혈부터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출혈로 바로 데미지가 깎여버려요. 그 수술을 한 다음에. 그래서 다시 또 블랙아웃이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수술을 안 하지? 버그 걸렸나? 근데 이거 총알도 채워야겠다. 안 되면 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페인킬러 하나 먹고 가요. 다 왔어요 이제. 오케이. 장전하시고 아예 사탄 제대로 하시고 가세요. 또 싸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쵸. 버그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른 선택지 찾으면 돼요 그냥. 수술이 안 되면 된다. 아, 되네. 어, 어. 헤헤, 수술할 거예요. 근데 아까 걔 스케브인데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못 맞춘 거예요. 어, 까비. 괜히 물어봤다. 버그인가 하려다 참았어. 아, 그 주민님. 버그일 수도 있지. 오케이, 회복 완료. 다시 일어나서 이제 저거 주변 한번 보고 좀. 왜냐면 이제 총소리 한번 냈으니까. 어? 내꺼 결정망 조심하시고 끓기만 피달아요. 근데 저거 저거 먹으려면 저기서 스케브 계속 태어나죠. 오른쪽에 싸우는 거 같아요 스케브. 어그로 끌렸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맞는가 봐 여기. 저거 먹지 마요? 일단 한번 주변 싹 보고 하시는 게 나아요. 소리 났죠 이거. 우리 쓴 거 아니잖아요. 에에 늘 보고 없다 싶으면 드세요. 왜냐면 형 총소리도 상대가 들었을 거라서. 이거? 있어. 누군가. 밀 마이? 누워서 페인킬러 드세요. 일단 페인킬러. 유저예요 저거? 아니 스크린 같은데. 페인킬러 먹고 가능하면 뛰어보세요. 저희 뒤에 있는 총탑에 숨어버려요. 오른쪽. 얼른 숨어요. 야, 그리고 회복하세요. 다리가 방금 부러졌어서 쩔뚝쩔뚝거려서 못 뛰긴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킬러 먹고 뛰어서 다시 회복하고 다음 턴에 싸우면 다시 잡으면 돼요. 지금은 일단 다리 수술하지 마세요. 아, 페인킬러 수술하지 효과. 네, 마우스 머리 쪽에 있는 페인킬러 지금 각성 효과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간 144초. 144초 남았죠. 이거 안에 제 잡고 그 다음에 수술할 거예요. 안정 확보하고. 일단 회복해요. 그렇죠. 회복 다 해놔야죠 일단. 아, 근데 스케브가 더 센 거 같아.
에임 핵. 막 맞으면 처음에 하시는 분이 당황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 모르는데 이 사운드 잘 들어야 돼 지금 다가오는. 오는 거 같은데 저거? 그죠. 저거 한 거 저거 아마 실주만 긁힌 거였거든. 그런가? 멍청이 왔다. 온다. 네, 천천히 기다렸다 잘 온다. 왜 이렇게 많냐? 두 명 이상이네. 어? 다시 해보겠네. 가서 잡을까요? 아니요. 천천히 키트리 못하세요. 그래? 안 오면. 아 이게 올라다가 종 올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저희들? 아니야. 한번 어그로 끌리고 끝까지 나와야죠 웬만. 이제 잡아도 돼요? 살짝 확인해 보세요. 있나 없나.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피킹하면서. 왼쪽으로 잘 보고 다가온 소리 났었으니까 바로 왼쪽에 꺾이는 곳에 있나도 확인하고. 저기요? 네, 더 왼쪽에 계단 쪽에 혹시 왔나 확인하고. 아, 못 넘어왔나 본데 저네? 설주먹 때문에? 먹지 말까요? 저거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이런 건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어? 시체 어디 갔어? 여기 왼쪽 보도로 있어. 타이어 앞에. 아니 아버님 근데 이거 이거보다 차라리 저 같으면 여기서 수술 먼저 해요. 형 다리 안전한 곳 가서. 오케이 안전하다. 여기 오케이. 여기 안전구역이긴 해. 어. 뭐 여기 배리어 있음? 아, 장벽 안 보임? 어, 오른쪽에도 있다. 멀어요. 저기 손톱 멀어요. 핀 쪽이 있대. 좀 한번 타보겠지. 와 저 정도가 멀구나. 자 이제 가방에 있는 것 대충 간치 간추. 이래서 안전한 곳에서 수술을 하는 사람이었네. 사람이라서. 아 뭐 안전한 곳에 살아니까. 찬호 여기가 어떻게 안전해요? 아 맞아. 찬호야 왜 안전하다 했어? 여기가 배리어야? 내가 잘못하긴 했지. 아, 돈 날렸네. 아. 근데 뭐 봐준 거죠? 어. 어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누구한테 죽었어? 내가 안전하다 했었어? 나 기억이 안 나. 어, 스케브한테 죽었네? 스케브한테 죽었는데. 사람 아니에요? 네, 스케브. 그쵸, 형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방금. 그 니까 아 내가 스케보였구나. 악어 이게 동물 악어라는 동물이 아 그거 얼마나 되지? 버그인가? 아 근데 유저가 엄청 많나 보다. 몇 명씩 들어가 있는 거지? 네, 한방 그 보면 나옴. 그 맵 눌러 보면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나옴. 근데 유저 스케브라는 게 또 있어서. 아마 유저 스케브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거 게... 내가 일단 지금 이거 두 개 건졌잖아요. 이게 더 비싸면 개이득이다. 아씨 13,000원 젠장. 그건 쓰라고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어 야 오 7만원 어, 이거 이거는 그거는 그 드라이피오는 지금 가격이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올랐더라고. 어 이거 팔자 85,000원 와 아니 형 10만원 올리면 시청자분들이 사줄걸? 어? 어? 아니야 사실 조디앙님이 사줄 거란 기대감이었어. 악어의 손길이 닿은 그걸로 100만원 근데 왜 이거 안 팔아줘? 응? 네? 올린 게 맞나? 아, 나 돈 낼 돈도 없어요? 아, 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님들? 아, 나 판 거. 5,000원 5,000원 들어옴. 안 쓰는 총을 파시던가 그러면 돼. 그 저 권총이 돌아왔는데요? 네 그거 퀘스트 게임 거에. 아 씨 일단 쓰레기를 줘? 아니 이제 그 웬만하면 이제 파세요. 당분간은 그 헌터만 쓰실 거니까. 아 잠깐만 이거 2만원이나 들어요 이거 파는데? 네. 아니 85,000원 벌라 2만원을 써야 된다고? 어? 그쵸 형 그럼 65,000원이 남으니까 쓸만하죠. 그리고 아쿠아마린이 뭐냐면
에너지랑 수분이 좀 같이 어느 정도 차는 건데 수분이 많이 차는데 저거는 2.5배인가 그래요? 아 이거 지금 먹으면 25차고 그래요? 먹어보세요 조금만 유주로 먹어요 유주 올 누르면 안 돼 실수로 막 25? 네, 조금만 먹어봐요 지금 56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그거 다 먹으면 꽉 차버려요 그냥 한 지금 한 10 써보세요 10만 슬쩍 살짝? 네, 오 정도만. 많이 찼다 그죠 그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두시고 이제 가끔씩 이제 물 채울 때 그걸로 채우시면 돼요 배고프면 이거 더 안 채워도 되겠죠? 한 판 정도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좋긴 한데 들어가서 먹을 때 다시 있으면 들어가서 먹어도 되고 어? 잠깐만 더 이상 거지로 살 순 없어 돈 벌러 간다 보여드릴게요 빤스런으로 돈 얼마 버는지 빤스로 돈 벌어볼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득 보고 나가면 돼요 방금 바로 앞이 탈출구였어요 아!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짜잘하게라도 어? 이득 계속 보는 느낌으로 저러면서 부자가 되는 거구나 총 줍고 다섯 걸음 제가 이거 20몇만 질렀더니 빤스가 커졌거든요 제 거 그래서 이게 네. 빤스 파밍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저는 아... 다섯 걸음만 가면 탈출구였네 다섯 걸음이요? 내가 보기엔 그 탈출구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 정도면? 아니 걔 어딨다? 왜 안 쏘다가 자꾸 쏴? 걔 탈출구 근처에서 계속 기다리는 스캐브인가? 아니 그 내가 보기엔 그 유저 스캐브였던 것 같은데 총 쏘는 게 좀 아 여러 발 쏘는 게 유캐브 어떻게 맞지 나를? 대놓고 누웠어 그 치료하는데 그걸 못 보면 방풀이야 방풀! 아 이 정도면 방풀 아니에요? 에이 스케바 요즘 방구 아니 애초에 올라 그랬잖아 아니 어떻게 그걸 봤지? 그러니까. 절대 못 보는 곳이었는데? 와 이거 방풀 아니면 못 보는 거였음 진짜로 아이 방풀 이씨 그치? 어 전문가의 견해로 봐도 이제 이건 방풀이야 방풀이지 그럼 탈출 안 해도 빤스 안에 비싼 거 들고 나오면 돈 버는 거야. 이게 장기전 게임이 애초에 롱타임으로 잡고 가야 돼. 뭐야 여기 어디요? 나 그래서 그랬잖아. 가볍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젠장. 이거 리저브 같이 맞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맞아. 근데 사람 많으면 재밌을 듯. 나 여기 처음 태어나 봤어. 그 사다리 타는 기능 재밌으시네. 사다리 타는 거 안 돼? 사다리를 탈 수 있으면 이거 안 타지던데 나 했을 때? 그러니까 안 타진다고 그 게임을 창조하시려고 그러셔서 막 사다리 타려고 그러시네 막 여기 건물 뭐야? 건물에서도 여기 태어나네? 여기 그 지하 건물이에요 이게 그 뭐냐 꼬리 쪽하고 도미랑 연결되는 그 지하에 여기가 여기로 돌아가시면 일로 나가요? 오 나왔어 아 근데 가는 길은 불이 다 비있네 도미 나올 거예요 아 여기 뒤에가 도미네 네 근데 형 왜 총도 안 들고 시작 뭐야? 아 이거 이게 팬티 팬티 메타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건 너무 늦었는데. 아니 뭐 아니고 나 다리 부러지면 안 돼. 형 뭐 권총 같은 거는 얼마 함 그럼? 자 싸요. 내가 절대 도끼로는 하지 말라는 마인드 진짜 제발. 왜요? 차라리 권총이라도 들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 헬기 뒤쪽이잖아. 그 왼쪽에 있는 건물 바로 저 건물이 굉장히 부자 건물입니다. 한번 보자. 아니 도끼로 파면 어떻게 하는지. 얼마 버는지 볼까? 아니 이거 컴퓨터들도 못 잡지 않나 도끼면? 조리 형님 어금니 힘 풀어주세요. 맞아요. 바로 여기 엄청난 고급진 아이템들이 나오는 곳.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 존나 가린다. 소리! 얘도 도끼러니까. 잠깐만 이미 여기 털렸다. 안 되겠다. 내 도끼 선생님 회초리 웅큼 치셨거든요. 저거 도끼러 하는 애 앞서가서 도끼로 찍어야겠다. 도끼런 보여줘 아 도끼런이네 얘도? 얘 뭐예요? 얘 뭐야? 안녕? 어씨 왜 안 때려줘? 어 뭐야 뭐야? 어? 어? 짱파 자 몽키 가듯이 자 클릭으로 머리 때려 뽕뽕뽕뽕 클릭으로 머리 때려 일로와 이 새끼야 도망갈 수 없어 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내 구역이야 꺼져 좋아 나 돌렸다. 안전하게 난 펌. 아 죄송해요. 죄송해. 권총.
원총 들고 다녀야지! 원총이라도 들고 가라는 이유. 근데 이 정도면 예언가임. 와 그니까 딱 권총한테 죽나 하필. 전판도 이번 판도 예언하시래. 어 근데 개무섭다. 저렇게 딱 숨어있네. 와... 그러니까 네가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아닌가 사실? 나 근데 이걸 안함. 나는 이 파밍을 이런. 근데 이걸 안 했는데 어떻게 1억을 벌었지? 이거 안 해도 돈을 벌어요. 어? 꾸준히 계속 해가지고. 그럼 방금처럼 하면 돈 저 방금 돈 못 벌었잖아요. 아, 그 정도면. 아거님 강하시다며요. 아, 사람 죽이고 나오면 되는데. 아 파밍은 남이 해오는 건데. 재밌네. 잠깐만 도전. 아 도전. 잠깐만 다이버 다이버. 아까 두 개씩 샀음 사실. 굉장히 근데 피곤해 보이시네 갑자기. 네 조대현이 원래 같이 하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좀 뭔가 보니까 같이 할 만한 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이거 근데 솔직히 이게 같이 한다고 끌려다니면. 아, 아. 그게 막 좀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어 저희 그러면 그냥 렌식 씨나 할까요? 예? 뭐라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 조금 한 시간 반 동안 걸렸는데. 아 전 이제 집에서 어, 방송 안 할 때도 이제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 아 같이 게임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저게. 같이 내식이 돼요 이게? 아 이거 이걸 같이 해요.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저 아버님 스케브 아, 들어가죠. 들어오세요. 스케브? 스케브. 50원. 아 뭐 시작했네. 제가 이게 사람 스케브로 하는 거군요. 리저브. 네. 11시 아침. 네. 하고 넥스트. 거기 혹시 그 닉네임이 저기 조슈아 디바쇼 뭐예요? 어? 저 ACAU. 아니요 제 닉네임 조슈아 디바쇼. 그게 님 아이디라고요? 네, 저 2호디 왕관 제일 아래 44레벨짜리. 아 이거 네 그거 초대하시면 돼요. 어 여기 뜬다. 어 됐다 그룹. 네 레디.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오 BGM 까니까 더 좋아. 야 이분이 그리고 FPS 할 때 BGM 틀면서 하세요. 후 아 졸라 꼴등이 싫은 타입이다. 아 존나 싫어. 그 뭔가 그 총게임 2개의 사운드를 모르는 타입이시구나. 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게임. 아 근데 잘함. BGM 사이로 사운드를 들을 줄 알아야죠. 오버워치도 BGM 치면서 그 고티어 가지 않았었나? 4첨전까진 갔지. BGM 틀면서 총게임. BGM 틀고 총게임? 난 롤을 이해하겠는데? 오. 좋아. 오! 어디 계세요? 어디쯤에 계세요? 근처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피아 식별이 안 되더라고. 네. 어디쯤에 계시... 아 여기 있다. 여기. 내가 만약에 쏘면 어떻게 저거 저렇게 있으면? 그러면 뭐 욕 먹는 아, 거지 뭐. 대충 맵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플랫폼이에요. 네, 플랫폼. 네, 그리고 이따 아까 아거님이 탈출을 못한 곳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알파 이글트. 저벅. 오케이. 왼쪽 아래 스태미너는 항상 관리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아, 네네네. 이것도 다 빠지면 늦겠잖아요? 어떤 거요? 스태미너? 다, 달리기? 아, 아니요. 그, 아. 뭐 별로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냥. 여기서 미션 받으면 그래서. 머리 쏘. 네, 잠깐만, 뭐, 사운드가 두 번씩 들리나 했더니 그 방송 켜고 있구나. 자 보시면 여기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쪽에 스케브 보스 초병들이 떠요 여기 컴퓨터에. 근데 저희는 지금 스케브를 안 때리죠. 스케브가 컴퓨터. 아니요 대신 보스들은 보면 때려요. 아 보스들은 사람 스케브도 때리는구나. 네. 자 그 가방 없이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이 맨홀 여기에요. 아 뜨시죠? 오 뜨네. 오 탈출되면 나 안 돼 안 돼 탈출되면 안 돼 일로 오세요. 어. 오 개쩐다 여기. 잠깐만 도움이 어딨어. 오 도움 앞에 여기. 오. 가방을 벗어보세요. 가방 오 탈출된다. 오 그쵸
오, 개쩐다. 니네 스킵인가? 어? 니네 스킵이구나. 어? 유저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일반 스킵이고. 근데 얘 왜 이렇게 어? 아 나 피 달았어. 얘 왜 이렇게 내 얼굴 쬐요? 그 유저 스킵인가? 너무 유저 아니에요? 시청자 아니에요 얘? 저 확인해 보죠 뭐. 잠깐만요. 어 이 유저 스킵이었네. 어, 네. 미친. 죽이면 아래에 이렇게 파우치 있죠. 이게 뜨면은 유저인 거예요. 파우치? 네. 맨 아래 내려보세요. 아 파우치 뜨네. 네. 저게 어? 뜨면은 유저 스킵인 거예요. 가방 파밍 해놨네요. 드세요 가방. 아 얘 선물 주러 온 애구나. 아이씨 이딴 거 선물 주러 올래? 어 얘 선물 주러 온 애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치만 어 여기 기름 같은 거 있음. 퓨얼 파란색이에요? 뭐지 이거? 비싼 거 많이 먹어봤네. 아, 아가님 더 큰 가방을 들어주세요. 더 큰 가방? 아 이거 더 큰 가방이야? 어 저 이거 뭐... 좀 낄게요. 네네네 오케이 버려. 이것도 넣어놔 드릴게요 안에. CMS도 CMS? 네 CMS도 먹어보셔가지고 이분이. CMS가 어딨지? 제가 넣어놨어요 가방 안에. 그 하나 회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서치를 끝까지 안 끝내서 그래요 가방을. 아 서치하면 되는구나. 아, 아 저게 CMS구나. 네. 네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냐 여기서 빤스 안에서 쓸 거 없으니까 이제 힐할 거를 리그에다 올리세요. 그때 단축키로 바로 힐할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리그에다가. 형 돈에 꺼져 있음? 어 꺼놨어. 어! 원샷 원킬이었는데? 맞아? 스네한 거예요? 아 설마 저거 어. 시청자면 진짜 개노잼 진짜. 어? 아 근데 맞나? 이제 탈출금 받았잖아요 근데 그쵸? 응. 그럼 이득이 가방을 못 메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설마 시청자겠어. 뭐야 노킬? 누가 죽인지 안 뜨나? 왜 안 뜨지? 유저 스케이브라 몰라요. 저기가 탈출구예요? 아 근데 유저가 그냥 때렸을 수도 있어. 아 야 근데 돈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아 음성 녹음 이거 미청 한번 털어볼까? 상부 지령이다. 늦었어. 아. 허공을 보며 와 저기다 하면서 총을 두 발 쏴서 조디악을 놀래켜라 실시. 아 저거 했어야 됐네. 아씨 까비. 야 근데 그 타이밍에 죽이냐. 아씨 너무하네. 개꿀잼이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면 금방 익힐거예요. 아 근데 조디아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조디아님 때문에 진짜 저희 천사라고 저장해놓을게요. 나 진짜 파츠 뭐 이런거 어떻게 껴야 되는지 몰랐는데 내가 아까 웃기려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한건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화이팅 하세요. 이거 진짜 하늘할수록 개같으실 건데 개같은 과정만 어떻게 잘 견디시면 언젠가는 당신의 저기 정도 1억 찍을 수 있어. 운이 쌓이는 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화이팅. 그런 날 오지 않는다고요? 사라졌어. 악담하고 사라졌어. 조디 형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